어렸을 적 이맘때가 되면 꼭 거쳐야 했던 필수 행사. 성군 이겨라, 패군 이겨라. 바로바로 가을 운동회. 나 때는 말이야, 운동회 하면 그야말로 동네 잔치 저리 가라였는데, 정겨운 그 시절에 운동회 풍경 다 함께 구경하러 가보자고. 전쟁 이후 고달픈 때를 보내던 1950년대 이 시절 운동회의 주인공은 바로 어머니. 이날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어머니들로서 서울 운동장은 포만원을 이루었으며, 각구에서 선발된 300여 명의 어머니들이 흰 조거리에 짙은 보라색 치마로 가령에 맞추어서 추는 민속무용으로부터 개막된 이날 운동회는 이고 달리기, 병 굴리기, 장미 만내 등 재미있는 프로로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어른들이 승부욕에 불타면 애들보다 더하다니까. 게임은 자고로 이겨야 제맛. 이건 뭐 체면이고 뭐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스포츠의 계절 가을 더듬어는 11월 15일 우리나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친목운동회가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먼저 야구시합입니다. 국회의원들과 각부 장관 이하 정부 공무원들이 말쑥한 유니폼으로 단장하고 서로 실력을 다투었습니다. 다음에는 탁구 시합. 자기 편 선수를 응원하느라고 모두들 야단 법석입니다. 이날 육상 경기를 비롯한 각종 경기에서는 무엇보다 포즈에 더 신경을 쓰는 인기 배우들과 오랜만에 서대에서 나와 굳은 뼈를 펴보는 문인과 화백 등 각계 문화인들이 동심에 돌아가 세대의 우를 터놓고 같이 달리고 뛰고 넘어지는 등 갖가지 웃음보따리를 연출했는데, 그래도 기록에는 관심이 있었는지 슬쩍 엉터리 속임수를 세서 심판관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점체로 물리지 않는 사과 따먹기 경기, 그 중엔 손으로 따먹는 성급한 선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만의 색다른 운동회가 개봉 박두. 운동회 준비하는 것만큼 공부를 해봐라. 엄마 잔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들려. 각 학급별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모습으로 단장한 학생들이 세계 올림픽 대회 경기 종목과 그 순서를 모방해서 경기를 베풀었는데, 특히 이날의 여러 가지 유희와 응원단들의 활동은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운동회는 귀여운 아이들의 함성과 열정이 있어야 제맛! 운동회 날이면 시끌벅적한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지난 9일 장충체육관에서는 유치원 꼬마들의 가을 잔치가 베풀어져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서울 26개 유치원에서 1,800여 명의 재롱둥이들이 참가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 아직 전쟁의 비극을 모르는 꼬마들에게는 이 전쟁놀이가 더없이 신이 난가 봅니다. 친구, 가족, 이웃이 함께 즐기는 가을 운동회. 어째 어른들이 더 신나 보이는데, 이날만큼은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모두에게 신나는 축제의 장이 됐다고. 혹시 숨겨진 재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재능은 숨겨져 있다가도 갑자기 나타나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선수의 못 낀 동생 심술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남다른 재능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씩씩하고 튼튼하게 자라면 보석처럼 빛날 수 있으니까요. 운동장을 맘껏 달리며 신나게 즐기는 어린이들. 매일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만국기가 펄럭이는 가을 하늘 아래 아이들도 어른도 설레던 그 시절 운동의 추억이여 영원하라. 엄마 아빠와 함께 달리기도 하고 각종 경기를 벌이면서 어린 날의 꿈을 키웠습니다.
성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응원소리도 드높은 가운데 서로의 힘을 겨루면서 단합과 협동의 미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